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여행길.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그 제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나 또 맞이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한, 그러니까 왜 이래야만 되지? 왜 이렇게 돼야만 될까? 그리고 나는 또 왜 그 속에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아니면 뭐 이런 존재로 있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일단은 이제 답답하게 그게 막 그 거의 뭐 진짜 목까지 차와서 표현할 데가 없어서 온 동네방네 쓰레기통 다 차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쓰레기통 안 차요. 그것만 해도 큰 변화죠. 예전에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요. 예전에 제가 가수 데뷔하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했던 건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고요. 저 화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적실 수 있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겐 바로 자료는 이제 여기다 일단 넣었죠. 이 자료를 안 보기가 싫어갖고 다 꼬꼬꼬꼬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CD들도 다 집어넣고 절대 안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들으면 가장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지금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듣고 자료들도 다 집어넣고 캘리포니아를 갔다라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저한테 캘리포니아는 약간 비상구 같은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 잘 해줬어요. 캘리포니아가. 뭐, 캘리포니아는 저한테 뭐, 뭘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찾은 거는 무슨 유적지 여행지로서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아, 내가 이 여행을 해냈구나, 라는 자신감 같은 거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이 들 때, 삶이 너무 고단할 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고 싶은 곳, 그들에겐 캘리포니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서 캘리포니아가 그곳일 수는 없죠. 우리 모두에겐 자신만의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이상향, 샹그리라처럼 말이죠. 모리셔스나 발리 그런 데라도 예전부터 그 아프리카 대륙 횡단 열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거를 짓기 전에 한번. 글쎄요, 저 몽골 초원 같은 데 가서 뭐 말까지는 안 타더라도 그냥 뭐 높은 하늘과 맑은 공기와 뭐 그런 데서 한번 한 며칠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길을 걷다 멈칫하고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친구와 얘기하다 호흡이 느려지고 음악을 듣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의 영혼은 그곳